국민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 예정된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오늘 공동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담화문에는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노동개혁에 협조하고 일반 시민의 집회 참여 자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민TV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집회 현장과 스튜디오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어제 수능을 치렀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4.16 연대는 SNS를 통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가방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수능날을 맞아 살아있었다면 응시자가 되었을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가방을 올려뒀습니다.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 4명의 이름 위엔 노란색 돛담배가 놓였습니다. 수능 후에 맞는 주말인 내일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주말보다 64만 대 늘어난 46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2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4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1시쯤 안성에서 천안 분기점 구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자 일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친반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17년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리더로서 반 총장이 적임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반연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친박연대를 본뜬 것으로 창당 전 단계인 창준위는 발기인 200명 이상이면 결성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40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13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은 날씨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